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지난 1월 12일 미국 이민국에서 급행수속 시행에 대한 마지막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4단계에 걸쳐 NIW의 급행수속을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조절해왔습니다. 조금씩 급행수속에 접수 가능 날짜를 풀어왔던 건데요. 그러나 최근 파이널 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급행수속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신규 이민청원 신청자들도 급행수속에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NIW의 급행수속의 확대 시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박스를 살펴보시면 2023년 1월 30일부터 I-907 급행수속 양식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함께 NIW 모든 기존 접수권인 펜딩 케이스와 신규 모든 접수권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NIW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 고객님 혹은 접수를 계획하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NIW 급행수속을 통해 45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IW 급행수속의 평균 승인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월 6일 급행수속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성공이민에서 NIW를 수속 중인 고객님께서 급행수속을 접수하시고 단 9일 만에 승인이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객님들께서 급행수속을 진행 중이시며 성공이민의 경우 평균 9.2일의 아주 빠른 승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발표한 정책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140 이민청원서의 승인 이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인 이후 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가 이관되려면 영주권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 합니다. 후퇴로 인하여 본인의 우선 일자가 해당 날짜 안에 들지 못하면 진행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호가 본인의 우선 일자보다 진전 또는 오픈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급행수속의 접수비인 $2,500를 지불하고 빠른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거나 오픈이 되었을 경우 이민청원서에 승인이 돼 있다면 NVC 단계로의 진행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상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수속으로 진행하시다가 문호가 오픈이 됐을 때 급행수속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급행수속 접수로 인해 평균 승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다른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늦게 NVC로 이관될 수가 있습니다. NIW 이민청원서의 급행수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 중요해진 것은 영주권 문호가 됐습니다. 빨리 이민청원서를 승인받고 NVC로의 케이스 이관을 기대해야 하지만 최근 문호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NIW 급행수속 최종 단계에 따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접수가 가능해졌음을 살펴봤습니다. 성공이민은 미국 출신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NIW 전담팀이 고객님의 케이스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NIW 영주권은 성공이민입니다.